오봉산 정상 779m입니다. 오봉산에 왔는데 CNN에서 33사찰로 선정한 청평사를 안 갈 수가 없죠. 저는 청평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청평사는 973년 백암선운으로 창건이 되었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려 전기 이자현이라는 분인데요. 거의 그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분인데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이곳에서 37년간 머물면서 그 한국 참선의 새로운 장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 고려 선원으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영지입니다. 구송폭포입니다. 우와, 멋집니다. 공주굴입니다. 이렇게 전설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중국 태종의 딸 공주가 평민청년을 사랑했는데 왕에 들켜서 평민청년이 죽었죠. 그의 넋이 뱀이 되어가지고 공주를 떠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영험한 절에 가서 기도드리면 떠날 거라고 해서 공주가 중국에서 찾고 찾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주는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또 공주탕에서 목욕을 하고 했더니 결국 그 다음날 뱀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넋을 위로해주고 떠나갔는데 태종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황금 두 덩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 덩이는 이 절을 증축하는 데 쓰고 한 덩이는 이 오봉산 자락 어디인가 묻었다고 합니다. 아홉 그루의 소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서 지켜준다고 해서 구송폭포로 합니다. 때에 따라서 소리가 아홉 가지 들린다고 해서 구성폭포라고도 한답니다. 연못 속에 있는 바위 또 비친 바위가 물속에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 자연이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고려시대 그 정원 연못의 원형을 보는 듯합니다. 고려 광종 때 절을 세웠지만은 얼마 뒤 문을 닫고 1068년에 이 지역에서 벼슬을 살던 이가 고쳐서 보현원이라고 바꾸고 결국 그 이의 아들 이자현이 아주 크게 이 절을 세우고 문수원이라고 합니다. 또 조선 명종 때 보우선사가 절을 고치면서 청평사로 바꾸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 보우선사는 고려 말 조선 초에 태고 보우가 아니고 명종 때 아주 유명한 성녀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 그 국보였던 극락전 그리고 고려 최고의 명필 탄현이 쓴 문수원 기비가 전해져 내려왔는데 한국 전쟁으로 소실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평사에서 가장 그 유명한 회전문입니다. 명종 때 보우가 세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입니다. 그 석축 위에 세워진 회전문 윤회전생에서 따온 말입니다. 일반 그 사찰에서 천왕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아마 여기 그 사천왕상이 세워졌었거나 아니면 벽면에 벽화로 그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물입니다. 경운루 부석사에 안양문 같은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그 옆으로 창살로 되어 있는 것은 참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창살로만 이렇게 건축을 한 것도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회전문입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강선루였다고 합니다. 서남사의 강선루처럼. 극락보전입니다. 금각이 있고 극락보전입니다. 저 극락보전이 국보였는데 불탔다가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산의 꼭대기를 산마루라 하죠. 집의 꼭대기를 용마루라고 합니다. 새로 지었지만 아주 멋진 곡선입니다. 대웅전, 그리고 우측은 관음전, 그리고 맞은편은 나한전입니다. 범종가, 아주 그 종이 매우 큽니다. 뒤쪽으로는 오봉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렇게 명산이 있습니다. 오봉산입니다. 절에 이렇게 그 물이 이렇게 콸콸 흘러야지 참 보기도 좋고 등산객들에게 또 아주 그 요긴하죠. 전설은 이렇게 증거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주탕입니다. 공주탕 이렇게 지나서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문수원 기비, 원래 신품사연 탄현의 글씨로 국보였는데 6.25 때 불타고 이것은 새로 만든 겁니다. 진락공 이자연 호조 중수 청평산 오봉산이 이름입니다. 문수원 광종 24년에 세웠던 절이 폐사가 되고 이자연의 아버지 이가 절을 세우고 이자연이 크게 중수한 다음 문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수원에 대한 기록, 문수원 기비. 와, 오늘날 새로 그 만들었지만 아주 그 명필입니다. 오봉산에서 내려오시는 등산객들입니다. 쪽이 그 대웅전 가는 길이고 직진이 등산로입니다.